어깨 정도 조금 벗어나는 층이 있다기보다는 끝이 많이 가늘어져 있는 그런 긴 모발. 길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한 길이의 그 모발인데 끝을 이쁘게 정리를 하고 지금 끝이 너무 산만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끝을 이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손님이 머리를 기른다는 가정하에 끝은 너무 이제 튀어나오는 것만 정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는 손상이 많이 된 머리도 끝을 약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아주 많다든지 또는 머리 길이가 안 맞다든지 그렇지만 손님은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그 경우에 들어가는 커트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길이는 지금 봐서는 이긴 머리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어중간한 그 길이의 긴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발도 아닌. 자, 이런 머리를 손님은 계속 기르신다 하니까 이 머리가 굉장히 지금 손상이 많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머리 끝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층이 너무 없어서 머리가 좀 촌스럽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급격한 층이 아닌 요즘에는 너무 급격한 층은 젊은 층에서 내지를 않기 때문에 뭉툭한 단발기만 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층을 내고 이쁘게 앞머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샴푸가 끝난 상태에서 자, 빗질을 먼저 해주시고 자, 굵은 빗질을 하면서 머리를 사이드랑 백이랑 나눠서 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 머리 이렇게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머리 길이부터 단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커트를 할때 우리가 남자 손님이든 여자 손님이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계시는 것보다 살짝 앞으로 약간만 숙여주세요 하면은 커트가 다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일직선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손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약간만 숙여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머리를 기를 거니까 정리 차원에서 조금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길이를 자를 때는 각도가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자, 다음부터는 다음 기장에서는 머리가 길이가 너무 안 맞는 손님이다. 그죠? 길이를 맞출 때는 우리가 각도가 전혀 없는 그냥 일반 단발머리 자르듯이 그렇게 편하게 내려서 튀어나오는 부분만 고르시면 돼요. 자, 이 가발 같은 경우는 지금 층이 약간 층이 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 맞는 층이 나 있어요. 조금 지멋대로 층을 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맞지 않는 머리 길이를 단정하게 맞추고 지금 층이 여기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전체적으로 다 틀리게 나 있거든요. 자, 맞지 않는 길이를 단정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층이 들어갈 건데, 자, 사이드랑 백이랑 나눕니다. 자, 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내느냐에 정하셔야 돼요. 손님이 자연스러운 층을 원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층은 밑에서 한 45도 범위,
길이에서 45도 범위의 층이 끝이 가벼우면서 가장 이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머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부분이 또 있어요. 쓸데없이 짧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전체 길이에서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의 길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5로 치면은 5등분을 해서 각도로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다 하면은 그 전체 길이에서 내가 5를 잡았다. 그러면 5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5분의 1이면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1 지점이 제일 처음에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층을 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죠. 자, 층을 낼 때는 머리를 너무 얇게 뜨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5분의 1 길이의 머리를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을 뜨고, 처음에 잘랐던 그 머리를 기준으로 맞춰서 다시 자릅니다. 자, 지금 이 속의 머리가 짧은 현상이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안 맞다, 그죠? 자, 머리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90도, 그냥 빗이 가는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빗이 스는 방향대로 머리가 오는 거예요. 자, 빗이 스는 방향대로 손을 잡고, 방향대로 손 모양이 가는 겁니다. 자, 방향대로. 자, 방향대로. 방향대로. 빗이 스는 방향대로 머리 길이를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이게 속에 머리가 뜬금없이 짧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미 잘려져 있는 그 머리에 맞춰서 다음 머리를 진행을 하면 돼요. 자, 머리 드는 각도는 우리가 빗이 스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머리 자르는 각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님이랑 대화하면서 빗을 세워 보세요. 그러면 그 스는 거기가 그 자르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부분 각도를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빗을 세워 보면 돼요. 그러면 빛이 흐르는 방향이 지금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럼 이게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잘려져 있는 머리에 맞춰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라인을 잡았던 그 부분 맞춰서. 지금 여기 문제점이 나타난 게, 중간에 자르면서 속에 우리가 짧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쁘게 단차가 착착착착 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약간 뭉툭하게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더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머리가 다 일갈된 머리가 아니고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그죠? 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잘라가지고 엉망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되어가지고 길이가 짝짝이가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모두 건강하고 이쁜 머리만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우리가 손질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항상 조금 머리 커트를 할때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머리 방향이나 각도를 모르겠다 하면은 손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티나게 빗을 세어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뭔가 좀 없어 보이니까 빗을 이렇게 손님하고 약간의 대화를 하면서 살짝 세어 보는 겁니다. 손님들한테는 절대 내가 배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를 풍기면 안 돼요. 그럼 손님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손님이 불안해하면은 머리가 스타일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항상 자신감 있게. 층을 낼 때는 우리가 머리가 너무 뻐둥뻐둥하면은 조금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샴푸를 가급적이면 식히고 그 물기를 다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면 좋은데 굳이 샴푸를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를 조금 발라서 모발을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커트를 하시면 빗질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에 층 내기가 손에 잡는 것도 그립감도 좋고 그래요. 머리가 뻐둥뻐둥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자, 우리가 층이 없이 그냥 일직선 단발머리 또는 뭐긴 머리 그냥 끝 정리할 때는 섹션을 일자 섹션을 떠요. 그렇지만 이렇게 층이 있다든지 커트가 들어갈 때는 모발 방향대로 우리 모발 흐름 방향대로 섹션을 떠줘야 돼요. 일직선 섹션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방사선의 그 섹션을 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섹션을 뜰때 약간 사선이 되는 이 섹션을 떠야 됩니다. 일직선이 아닌. 정확하게 자를 때는 일직선인 섹션을 떠야 되고요. 자, 지금처럼 층을 내거나 자연스럽게 할 때는 약간의 사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간에 긴 머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쭉 짧은 지금 이런 머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잘려 나간 머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짧은 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요머리하고 단차가 생기면서 조금 길게 빠져야 되는 머리인데 이미 손님이 이렇게 짧은 부분이 있었어요. 속에 감춰진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층이 연결된 게 아니고 위에 단발머리를 얹힌 것처럼 뭉툭해져 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 자, 밑에는 우리가 길이를 맞춰서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차가 생겼는데 어느 한 순간에 짧은 부분이 숨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예쁘게 단차가 생긴 게 아니고 탁 나왔을 때 약간 빠지면서 단발 느낌이 나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 뒤에를 한번더 살짝 층을 내주면 돼요. 자, 층을 근데 손님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손님, 요 뒤에 그 짧은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하고 손님한테 반드시. 왜냐하면 커트를 하면서 잘못 잘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의도치 않게 층을 조금 더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다시 층을 내면 안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층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손님이, 아, 그 층에, 자기 그 짧은 부분에 맞추지 말고, 그냥 냅둬 주세요 하면은 굳이 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그 뭉툭한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다시 약간의 층이 들어가면 돼요. 자, 약간의 층이 들어가는 거니까 길이를 많이 자를,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는 그 길이를 많이 잡으면 안 되겠죠. 아까보다는 단차가 좀더 생겼지만, 뭉툭하게 단발이 얹어 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어요. 자, 층을 낼 때는 처음에 라인을 제일 처음에 잡는 라인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다른 머리로 진행될수록 그 각도라든지 그 머리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잘랐던 그 머리. 자,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에 맞춰서 머리를 잘라주면 돼요. 제일 처음에 잘랐던 요 부분에 맞춰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크 커터가 들어갈 거예요. 체크 커터 할 때는 체크 커터가 들어갈 때는 빗이 조금 빗살이 넓은 걸로. 머리가 손상이 너무 많은 머리다, 빗질이 안 돼. 자, 머리를 안 자르는 이유는 잘라낼 게 없기 때문에 안 자르는 겁니다. 빗질이 안 돼서 조금 더큰 빗으로.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층을 낸 상태인데 아까 손님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속에 과도하게 짧았던 단발이 숨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머리가 지금 층이 약간 윗부분이 뭉툭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이 부분이 없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짧았던 부분 이거 윗머리가 아닌 이 속에 이요 과도하게 짧은 부분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뭉툭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다시 우리가 틴닝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자, 원래는 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야 되는데 속에 짧게 쳐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지금은 체크 커트를 하는 겁니다.
문제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속의 머리가 이 짧은 요 과도하게 짧은 부분 보이시죠? 이 머리가 아까 숨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층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맞추다 보면 윗머리가 더 짧아져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연결을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짧은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숨어 있던 머리예요. 손님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체크 커트를 다한 상태고요. 자, 지금 이 앞머리도 본인이 이렇게 길게 따로 낸 상태거든요. 자, 이 머리를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한번 예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손님이 원하실 경우 이쁘게 내는데 지금 앞머리가 너무 이 기존에 이거는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뭉툭한 부분이니까 자, 요 머리를 앞머리를 약간 내주면은 이 뭉툭한 부분도 조금 감소가 돼요. 자, 이마가 좁으신 분은 머리를
앞머리를 절대 많은 숱을 내면 안 됩니다. 자, 이마가 넓고 저기 이마가 넓으면서 높은 사람들은 숱을 좀 많이 내시고, 그리고 이마가 좁고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삼각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분들은 얇게 자르면서 머리를 좀 길게 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일 이쁜 기장은 이렇게 눈썹과 눈그 사이가 제일 이뻐요. 약간 긴 듯한. 앞머리 자를 때는 일직선이 아닌 약간 양 모서리가 길게. 앞머리를 내면서 옆에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앞머리가 아까 그냥 앞머리 없는 상태에서 뭉툭함기가 조금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마가 좁기 때문에 절대 앞머리를 많이 내어서는 안 돼요. 좁은 사람들은 실루엣 컷처럼 얇게 뽑내면서 조금 긴 듯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긴 듯한 기준은 항상 눈썹과 눈요 어디쯤 그 정도 길이로 자르시고, 그리고 얇게 낸다. 숱을 절대 많이 내지 않는다. 자, 근데 이마가 과도하게 넓으신 분, 이렇게 넓고 넓으신 분들은 숱을 조금 더 많이 낸다. 그래야지 그 이마 커버가 되면서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또 귀여워 보이고,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절대 숱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기 약간 더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가볍게 치면서 연결이 좀 되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얇게 빠진 부분은 손을 대시지 말고요. 머리가 절대 그 길이의 절반을 넘어서면 안 돼요, 숱을 칠 때. 탠닝은 우리가 가볍게, 그러니까 손에 약간 힘을 빼고 가볍게 치는데 한세번 정도 찝으시면 돼요.
다리가 너무 손상모가 돼서. 머리를 이렇게 핏질을 해보면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보여요. 자, 그런 부분만 가볍게. 핏질을 했어도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숱이 끝에 많이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눈에 띄게 약간 무거운 부분이 보인다. 그럼 그 부분만 골라내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핏질을 했다고 해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무거운 부위만. 이제 앞선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라인. 자, 손을 이렇게 자름과 동시에 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조금씩 빼줘야 돼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 페이스 라인을 자를 때는 잘라야 될 부위를 자르면서 손을 이렇게 빼면서 밑에까지 쭉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쪽은 머리가 층이 잘나 있기 때문에 앞머리도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굳이 섹션을 떠가지고 정확하게 잘랐지만도 이렇게 머리가 빗질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거는 평상시에도 이 머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손님이 불편하니까 나오는 머리는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머리 있죠? 요런 머리는 앞머리는 수술치기보다는 앞머리를 자, 앞머리는 우리가 숱을 쳐서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가위를 들어서 가위를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가위를 이용해서 끝을 이렇게 단차를 주는 게 훨씬 이뻐요. 자, 머리를 들면은 단차가 생기겠죠. 요렇게 해서 자르면은 수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굳이 숱을 숱가위로 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길이를 정하고 길이를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이를 정했으면, 이거를 약간 들어서 한 번, 또 조금 더 들어서 한 번. 이렇게 하면은 티닝을 처리를 안 하더라도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리 지금 층을 낸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커트가 마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눈으로 훑어봐야 돼요. 훑어보고 머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위를 한번 잡고 체크 커트를 한번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처음부터 길이가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층을 낸게 아니고, 머리가 우리가 속에 숨어 있었던, 몰랐던 짧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머리가 자연스럽게 층이 이어진다기보다는 머리가 조금 윗부분이 무겁게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손님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층을 내다 보니까 층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층이 있으면 요 중간에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길이를 잡았던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님한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층은 진행하지 말고 마무리 드라이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너무 손상모가 되어가지고. 자, 우리가 그 층을 내는 방법은 머리 길이 상관없이 오늘 그 사용했던 기법이 똑같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층을 얼마만큼 낼 거냐, 3cm를 낼 거냐, 뭐 5cm를 낼 거냐, 그것만 정하셔가지고 층을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왕초보들은 밑에서부터 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밑에서부터 하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을 밑에서부터 해도 돼요. 근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가지고 커트를 자유자재로 할때 밑에서부터 하시고, 근데 경력자들도 밑에서부터 하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왜냐? 내가 층을 만약에 5cm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 5cm의 단차를 생각을 하고 위에서부터 잘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머리 형도 이쁘고 실수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요렇게 밑에서부터 내는 것보다는, 왜냐? 밑에서부터 내다가 올라가면은 경력자들도 생각지 못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만은 그거는 다음에 커트 경력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도 자기가 맞출 자신 있으면 그때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롱 드라이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이 난 머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매직 드라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이 돼가지고. 뭐를 연습인 것 같아요? 약간의 학생들이 연습인 건데. 뭐 염색도 한것 같고. 자, 우리가 드라이 작업을 할 때든지 뭐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할 때도 머리가 조금 어색한 부위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손님이 마음에 들어서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커트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의 뭐 손을 안 보겠다 그건 없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필요하면은 하셔도 돼요. 자, 우리 그 이렇게 매직 드라이를 넣을 때는 머리를 끝까지 차분하게 빼셔야 돼요. 급하게 훑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너무 높은 열이 아닌 160도에서 170도 정도의 설정을 하시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매직으로 자연스럽게 약간의 그 볼륨이 들어가게끔 할 때에는 그대로 쭉 훑으면 안 되고, 우리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머리를 그대로 쭉 훑으시면 안 돼요. 매직 스트레이트 하듯이 약간의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머리를 약간 둥글리는 느낌으로, 예, 그냥 쭉 훑으면 안 되고 약간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자,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끝까지. 자, 그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겨요. 우리가 매직을 할 때는 볼륨이 없이 그대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매직 스트레이트를 할 때는. 근데 드라이를 할 경우에는 약간의 둥글리는 느낌. 우리가 마무리 드라이를 하면서 또 한번 머리 우리가 커트를 체크를 해야 돼요. 윗부분은 우리가 약간 눈에 앞에서 봤을 때 볼륨이 들어가게끔, 뒤에가 좀 살아 보이게끔 아이롱을 잡고 약간 꺾어주세요. 자, 아이롱을 대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약간 꺾으시면 돼요. 요즘 그 디자이너 분들이 다 이렇게 그 고데기를 이용해서 본인 머리를 드라이를 다 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충분히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뿌리를 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롱으로 이렇게 깍 안 이렇게 입을 안 닫느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이롱 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벌린 채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드라이를 하다 보면 반드시 머리가 무거운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이 손님이 만약에 머리가 손상이 된 상태이거나 또 레이어드 커트를 하다 보면은 머리끝이 이렇게 뻗어서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곱슬머리 손님이 곱슬기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말총머리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총 곱슬머리이거나 말총기가 강한 분들은 잘랐을 때 머리 끝이 날려요. 그런 분들은 그 우리가 볼륨 매직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파마를 권하면 좋고, 그다음에 머리가 그냥 본인 머리가 아주 깨끗한 생머리다. 그럴 때는 굵게 뭐
디지털 펌이라든지 아니면 세팅 펌을 해도 괜찮고, 또는 우리가 그냥 일반 롯들을 이용해 가지고 파마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머리가 근데 너무 손상된 머리다. 그런데 손상이 되어서도 머리가 층을 내면 뻗거든요, 끝이. 자, 그런 분들은 머리 끝이 너무 뻗으니까 뭘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손상 머리는 뭐 아무 파마도 들어가선 안 돼요. 그냥 영양을 좀 잘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위에다가 그 손님이 가지고 계신 색상이랑 맞춰서 왁싱이나 헤어 매니큐어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조금 더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자, 곱슬이거나 머리가 말총기가 있어서 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약에 뻗는 분이다. 그러면 층을 내고 난 뒤에 권할 수 있는 펌 종류는 볼륨 매직. 그리고 본인 머리가 깨끗한 생머리다 그런 분들은 끝만 뻗지 않게끔 그냥 큰 볼륨 파마, 일반 파마도 괜찮아요. 롯도 사용을 크게 해가지고 끝만 뻗치지 않게끔 그렇게 굵은 파마가 들어가주면 좋고요. 머리가 염색기나 뭐 아니면 탈색기가 심해서 굉장히 손상이 많이 있는 머리다 그런 머리는 파마를 권하기보다는 그 머리색에 맞춰서 헤어 매니큐어나 왁싱 또는 뭐 제품을 판매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고농축의 트리트먼트 제품,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자, 손님 머리를 이렇게 강하게 빗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손님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강하게 빗질이 들어가는 거지만, 손님 머리가 사실 많이 손상이 돼 있으면 엉켜요. 빗질할 때 엉켜서 빗질이 잘 안 될 때는 작업하던 거를 기계를 내려놓고 살살 달래듯이 빗질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무거운 부위가 보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떠서 다시 가볍게 무거운 부분만 항상 매의 눈으로 마지막까지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손님 머리 층이 길이라든지 층이 골고루 이쁘게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 이미 오실 때부터 머리 길이가 엉망진창으로 잘못된 길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머리는 기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오늘 다 이쁘게 그 마무리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손님한테 한 원하는 형태로 자르기 위해서는 한두번 정도 더 손을 보셔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한 번에 커트가 원하는 커트가 다안 이루어졌으니까 머리를 한두번 정도는 더 잘라 주셔야지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나올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머리를 커트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드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른 그런 뭐 멋진 작품 같은 드라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르고자 했던 그 커트가 잘 살아나게끔 지금 레이어드 머리를 했기 때문에 레이어드 커트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드라이를 넣는 건데, 이 머리에다가 웨이브 드라이를 넣어버리면은, 그, 머리가 우리가 층을 낸걸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커트를 자른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넣는 드라이니까, 거기에 맞는 드라이를 하셔야 돼요. 머리가 조금 무거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그래서 아까 그 밋밋했던 그냥 들쑥날쑥하고 밋밋했던 긴 머리를 이렇게 층을 내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우리가 몰랐던 그 속에 숨어있던 짧은 머리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100% 완벽하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머리에 맞춰서 층을 내었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층을 다음번에 원하는 형이 맞추게끔 한 두 번 정도는 더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도 나름 층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층이 이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자, 마무리로 에센스를 이용해서 머릿결을 정돈을 시켜주세요. 머리가 정말 손상이 많이 된 머리예요. 지금 빗질이 너무 안 되거든요. 에센스를 바르면서 머리 끝을 한 번 더 정리시켜줘요.
이게 만약 우리 네. 어깨가 있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어깨가 있으면 어깨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제 손이 자 여기 목이 있죠. 그럼 제 손이 어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깨 뒤로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상이 많고 머리가 들쑥날쑥한 머리 길이를 맞추면서 레이어드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마무리 매직 드라이를 넣으면서 한 번 더 무겁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체크 커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손님한테 우리가 몰랐던 그 숨어있던 짧은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인지를 시켜줬고 그리고 원하는 머리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커트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머리가 이쁘게 층이 잘 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달라붙는 게 싫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원한다든지 또는 젊은 층들, 웨이브가 강하지 않으면서 굵고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파마를 할 건데요. 강한 파마를 원한다.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파마를 자주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니까 웨이브가 좀 강한 걸 원해요. 그런 분들은 방법은 똑같은데 롯들을 조금 더 작은 걸 써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라든지 머리를 기르는 중이라든지 또는 뭐 달라붙는 게 싫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웨이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웨이브 굵기는 롯만 틀리게 써주면 되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손님 상담하고 나서 원하는 웨이브에 맞는 롯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방법은 웨이브가 많든 적든 중간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손님이 모발 숱이 많다 또는 머리가 곱슬기가 강하다 또는 머리가 뭐 곱슬기가 강하도 머리가 붕 뜨지만은 말총머리도 아주 왜 부시시하면서 곱슬도 아닌데 말총머리 왜 이렇게 모발도 굵으면서 좀 부시시한 머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머리 숱이 많고 곱슬기가 강하고 그리고 그 말총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롯들을 감기는 감는데 우리가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짝 감는 게 아니고 머리 밑에까지 바짝 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띄워놓고 어느 정도 자기 머리를 약간 띄운 상태에서 롯들을 와인딩을 해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웨이브가 들어가기 전에 손님 상담하고 모발 상태를 보고 미리 딱 결정하고 웨이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머리가 길면 길수록 가리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머리가 길면 길수록 저절로 타지기 때문에 긴 머리에 할 때는 우리가 가리마 방향 이렇게 상관하시지 말고 가리마 없이 그냥 뒤로 다 감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리마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리마 타서 감지 말고 그대로 다 뒤로 가리마 없이 자 여기서 손님이 앞머리가 있는 경우 미리 앞머리를 젖혀두고 앞머리를 빼둔 상태에서 웨이브가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가 약칠을 했을 때 약칠을 하고 빗질을 해버리면 머리가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서 자, 앞머리 부위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저는 롯들을 중간 롯들로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트는 우리가 웨이브 상담을 할때 많게 나오느냐, 적당하게 나오느냐, 아주 굵게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로트 선택만 하시면 돼요. 저는 중간 로트로 해가지고 적당히 나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숱이, 지금 요 모델이 머리숱이 많다, 또는 손님이 머리숱이 많다, 그러면 자, 중간 로트. 항상 로트 굵기만큼 섹션을 뜨면 됩니다. 머리끝 확인하고, 손가락에 힘을 줘서, 그대로, 자, 머리 튀어나오는 거는 손가락으로 요렇게 정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붙여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감지 마시고 정리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머리숱이 많다. 그러면 뿌리까지 바짝 감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좀 많이 뜨겠죠? 가뜩이나 뜨는 게 싫은데. 싫은 분이 웨이브는 하고 싶은데, 뜨는 거는 싫다. 그러면 이렇게 바짝 감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한 2, 3cm 정도 띄워두고, 그대로 고무줄 튕기면 자, 됩니다. 머리숱이 많을 경우입니다. 숱이 많거나 곱슬기가 있거나 말총머리일 경우. 자, 이렇게 와인딩하고 마지막 이제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머리를 가지면서 끝에만 웨이브가 흐르겠죠. 우리가 항상 커트든 웨이브든 드라이든 마지막 마무리를 항상 그 시술자가 한번 상상을 하고 어떤 형이 나오겠다 상상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 두피를 띄었기 때문에 파마 자국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고무줄을 튕기시면 돼요. 이렇게 띄워서 할 때에는 자, 섹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섹션이 아니고 그 각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말기 편한 각도. 뿌리를 우리가 굳이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기 편한 각도로 들어서 대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숱이 많이 쳐져 있거나 층이 난 머리는 잔머리가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깨끗이 정리해가면서 감으셔야 돼요. 그대로 뚫 감으시면 그 머리가 꺾여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층이 나 있는 머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머리가 길어요. 길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를 내려갈수록 머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똑같이 웨이브를 흐르게 할 거냐, 아니면 빠지는 머리, 그 빠지는 부분을 표현을 할 거냐, 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감아야 돼요. 우리가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탄력 있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같이 처음에 선택했던 그 롯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빠지는 부위가 없이 같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더 말고 싶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감으면 됩니다. 또는 머리가 좀 이렇게 찌라시니까 층이 났으니까 이게 길게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찌라시형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머리를 한 단계 더 굵게 감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 커트 형대로 찌라시형이 나오게끔 웨이브를 한번 감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감았던 것보다 한 단계 높여서 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풀었을 때 파마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풀었을 때 머리가 이 커트형 그대로 웨이브가 잡히는 거예요.
짧게 감았을 때 이 찌라시형인 머리이기 때문에 그 찌라시 형태는 다 표현은 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 반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나 어디 데이는 부위는 빨리 늘어져요. 그러면 지금 맨 밑에 감은 이 머리는 어디에 데이냐면 우리가 이 목선이라든지 어깨에 데이는 머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근데 이게 빨리 풀려도 그렇게 보기 싫진 않지만 우리가 그게 싫다 하면은 조금 더 한 단계 요걸로 한 단계 낮춰서 감으셔도 돼요. 빨리 풀릴 걸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우리 그 이마 부분이라든지 또는 목 뒤라든지 이런 부분이 데이는 부위가 빨리 풀릴 거다 생각하면은 한 단계 낮추면 되지만 그거는 어느 파마에서든 다 똑같습니다. 그 기법은. 머리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감을 때는 섹션을 정확하게 사이드 백 부분 나누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지그재그 벽돌 쌓기 섹션이라 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감으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서로 이렇게 자국이 안 나면서 받쳐주기 때문에 웨이브를 이렇게 풀었을 때 더 이뻐요. 우리가 섹션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 간격에 맞춰서 파마를 감는 것보다 머리끝 하긴 하고 손가락에 힘을 줘서 야무지게 감습니다. 자, 우리가 뿌리를 띄우는 거는 숱이 많거나 곱슬기가 있거나 말총머리이거나 또 아주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원할 때는 뿌리를 약간 띄웁니다. 자,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각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머리가 처지기 때문에 각도를 많이 바짝 90도로 감는다 한들 머리가 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마 감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텐션이거든요. 얼마나 힘을 야무치게 줘서 야무치게 감느냐. 그게 머리, 우리 그 웨이브의 탄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빗질과 정확한 텐션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웨이브를 감아 나가야지 손님하고 대화하거나 혼자 딴 생각하면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늦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자서 특히 전체적인 머리를 감을 때 너무 시간적인 단차가 왼쪽 오른쪽 뒤쪽 차이가 많이 나면은 웨이브가 탄력이 다 틀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은 움직여도 손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신다고 입은 움직여도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로또가 틀린 게 들어갔네.
이렇게 넓은 부위는 절대 한꺼번에 뜨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애기들 머리라든지 그리고 염색이 안된 건강머리는 건강모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감을 때 손가락 정말 텐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파마가 늘어진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안 생겨요. 우리가 감을 때이 텐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가 건강한 머리라든지 아기들 머리, 건강한 머리 이렇게 감을 때는 텐션을 정말 빡 줘가지고 야무치게. 근데 손상모를 너무 텐션을 많이 주면 머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모발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쉽게 감고 또 풀었을 때도 아주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나와요.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렇게 뿌리를 띄워뒀지만은 스틱을 하는 이유는 머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머리가 있는 부위로 이렇게 놓으면 머리가 이렇게 다막 지절로 이렇게 막지 자리에 안 있고 막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머리가 이제 그것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보이는 부위, 어쨌든 또뭐 텐션 때문에, 고무줄 텐션 때문에 자국이 날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틱, 보이는 부분만. 자, 이 로트가 이 앞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게끔 스틱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스틱 꼭 꽂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머리를 감을 건데, 자, 우리가 그 파마를 감을 때, 간혹 앞머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약이 묻어 있는 상태니까 좋은 가위로 자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스페어 가위 같은 거, 우리가 그냥 막가위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꼭 가지고 계셨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약이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인딩이 들어가줘도 괜찮습니다. 너무 수분기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마가 넓은 사람이 있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앞머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딱 봐서 로트 하나에 다 들어갈 것 같다 하면은 한 번에 감아도 되지만은, 머리숱이 많거나 이마가 넓어서, 머리를 두 번, 한 개로 감기에는 애매하다. 그러면 반드시 두번 나누셔야 됩니다. 두번 나누는데, 이렇게 우리가 섹션을 딸 때, 일직선으로 따면 절대 안 되고, 앞머리 부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사선으로 떠서 두번 나눠서 감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분은 한 개로 감아도 되기 때문에, 드라이를 안 해도 될 정도의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 이 길이에 맞는 롯들을 사용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 도포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 도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파마 타임 그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 풀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풀어보는 거는 어디를 풀어보느냐? 로트 뒤에 탑 부분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를 풀어보면, 아, 웨이브 탄력도가 바로 보여요. 그러면, 와인딩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봤을 때, 방금 와인딩이 끝났는데도 탄력이 좋다. 그러면 기분, 우리가 항상 30분이에요. 30분이 끝나고 나서도 중간 테스트를 하잖아요. 중간 테스트 했을 때, 그때 풀어보지 않는, 풀어본 데는 절대 다시 풀어보면 안 돼요. 풀어보지 않는 그 위 거를 푼다든지 다른 쪽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쪽을 풀어봐가지고 웨이브가 좀 늘어진다든지 그러면 재설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자연 반치 10분을 더 볼 거냐, 열 처리가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식는 시간이 있고 테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가 그 열 처리해서 따끈따끈한 가운데 그 테스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열 처리가 들어간 뒤에는 자연적으로 식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풀어봤던 데는 절대 풀어보지 않는다. 풀어보지 않는 다른 쪽을 풀어본다. 그리고 우리가 탑 부분, 사이드는 절대 테스트하지 않는다. 왜냐? 이런 부분은 머리가 염색이라든지 다 잘 나오는 부위예요. 왜냐? 열이 많이 우리가 머리에서 열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이드라든지 탑이라든지 열이 자체적인 열이 많기 때문에 머리 웨이브나 뭐 염색이나 이런 약발이 잘 받기 때문에 풀을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찹찹한 열이 그나마 덜 가는 부위가 딱 여기 백 부분 가운데예요. 여기가 웨이브가 잡히면 다른 데는 다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염색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할 때 가운데를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테스트를 할 때 다른 쪽 사이드라든지 그 위에 거 어쨌든 풀어보지 않은 곳을 풀어봐서 타임을 재설정을 할 건지 중화를 할 건지 정하셔야 됩니다. 자, 와인딩이 끝났고 자, 수분 충분히 적시고 그 다음에 파마약 도포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갖고 열 처리하고 그 이 손님은 건강모기 때문에 열 처리 20분 자연 방치 10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았던 이제 와인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감아놓고 물파마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근데 물파마든 그냥 우리가 일제를 바르든 웨이브 모양은 똑같아요. 네. 시간은 뭐 두는 것 같아요, 대충? 우리 그 아까 기본 타임. 열 처리도 했죠? 예, 열 처리 20분, 자연 방치 10분. 왜냐? 머리 숱이 많고 머리가 건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그 열 처리는 우리가 기본 타임 30분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죠. 실제로 물파마 해가지고 보려면 그냥 뭐 한 좀 오래 놔둬야겠네요. 그렇죠. 물파마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타임기를 맞춰가지고 내가 얼마만에 이거 전체 와인딩이 끝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와인딩 시간이 15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15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15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 푸는 시간은 이거는 좀 오래 놔둬야겠다. 두셔 놔둬야겠네요. 열 처리 없으면. 네, 뭐 열 처리 없어도 이거는 이제 손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웨이브를 빨리 짧은 시간에 빨리 감고 그런 이제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타임 맞추고 그다음에 오래 두는 거는 하루 종일 둬도 상관은 없어요. 예, 네, 감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웨이브 전체적인 그 와인딩을 얼마 만에 마치는가, 그리고 텐션을 어떻게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풀었을 때 웨이브가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실제로 우리
일제 바르고 나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웨이브, 왜냐면 웨이브 굵기대로 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로트 굵기만큼 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냥 탄력이라는 거는 웨이브가 안 잡히고 쭉 늘어나는 게 탄력이 떨어지는 거지. 웨이브가 안 걸려가지고 그냥 쭉 힘없이 늘어지는 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머리 손상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웨이브가 나와요. 이쁘죠? 예. 이제 뿌리를 우리가 조금 띄웠기 때문에, 생머리 부분을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더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까지 바짝 감았다 하면은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겠죠. 웨이브가. 앞머리는 예, 앞머리는 제가 미리 풀었는데 이제 요거는 몇 바퀴 감은 거예요? 한 바퀴 반. 아, 알겠습니다. 예. 그냥 한 바퀴만 딱 감았을 때는 생머리에서 그냥 약간의 볼륨만 딱 세야 이런 형이 나와요. 지금 이런 한 바퀴가 됐을 땐 이 형이 나와요. 그냥 반 C컬. 우리 알파벳 C 있죠? C컬이 나와요. 근데 한 바퀴 반이 됐을 때는 끝에 약간 웨이브가 생겨요. 두 바퀴면요? 두 바퀴면 완전한 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예, 두 바퀴 이상이면 이렇게 웨이브가 걸려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드라이를 말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드라이기로 말리다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웨이브 모양은 이 형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형. 자, 웨이브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금 이쁘죠? 네. 이 형이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들을 굵기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감으면서 시간적인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컬 모양도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타임을 딱 맞춰놓고 내가 전체적인 와인딩이 얼마에 끝나는가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롯들을 뭐 1호에서부터 이제 뭐 다양하게 9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1호에서부터 9호까지 다양하게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그 굵기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확연하게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사이드 한쪽에는 1호, 제일 굵은 걸로만 감으시고, 나머지 사이드 한쪽에는 그 다음 2호, 3호를 한번 감아보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굵기 웨이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1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호는 이거예요. 이런 걸도 감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긴 머리에서 끝이 뻗치지 않게끔 할 때, 우리 왜 세팅 퍼머 왜 한때 이렇게 안으로 C컬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 머리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해요. 만약 이 길이에 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감았을 때는 반드시 뭐 이렇게 볼륨 드라이가 들어갈 때는 차라리 웨이브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근데 웨이브로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빨리 풀어지고 제품을 바르지 않으면 웨이브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샤기 컷 굉장히 수술 가볍게 쳐내가지고 머리를 우리 흔히 말해서 찌뜨든 듯한 머리 제품을 발라가지고 왜 샤기 컷 표현을 할 때는 이거를 감아요. 네, 그러니까 생머리도 아니고 파마머리도 아니고 할 때. 근데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바르는 제품이. 이거를 만약에 세로로 감아도 똑같이. 그렇죠. 이거는 웨이브가 두 바퀴 반을 넘어서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표현이라기는 좀 그렇고, 생머리도 아니고 웨이브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롯들은 샤기 컷을 해가지고 생머리끼만 면하게 할 때 그때 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주 긴 머리 끝에 뻗치지 않게끔 C컬을 할 때, 이거는 웨이브가 좀 나와버리기 때문에 C컬을 표현할 때 이거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웨이브를 할 때는 거진 우리가 그냥 드라이 롤 파마 생머리인데 볼륨만 줄 때 쓰는 겁니다. 웨이브가 걸리려면 이 정도는 쓰셔야 돼요. 1호하고 2호하고 굵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파마를 쓸 때는 2호부터 사용을 해요. 굵게 한다고 할 때는. 네. 그런데 그 차이점을 알고 싶으면 1호하고 2호하고 한번 감아보시고, 그 다음 단계 3호하고 4호하고 감아보시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네. 머리가 이쁩니다. 예. 한번 세로 말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세로로 감았을 때도 어떤 이제 컬이 이 머리 가지고 세로로 감았을 때 느낌을. 네, 지금 굉장히 이쁘고 자연스럽죠. 네, 네, 이쁩니다. 네.
그러니까 타임 설정해가지고 제 시간 안에 두는 연습, 그리고 컬을 풀었을 때 내가 사용한 노트가 어떤 웨이브를 뽑아내는지 그 컬을 한번 보시면 돼요. 손이 올려가지고. 그럼 자기가 영상이나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텐션을 줘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제일 큰 교육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그 하트 배울 때 똑같이 했겠네요. 예, 저는, 퇴근 후에, 그러니까 그 샵, 이제 그, 퇴근 후에 타임기를 맞춰놓고 하루에 두 번씩 파마 연습을 했어요. 하고 집에 퇴근을 했어요. 그게 몇년차때 시작했습니까? 그거는 몇년 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처음에 바닥 디자인을 하고 샴푸하고 뭐 바닥 쓸때 외에는 6개월 이후로는 계속, 6개월 그냥 들어가자 입사하자마자도 감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 손님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많아질 수 모르니까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든지 누가 필요하에 급해서 파마를 한번 감아봐라 할때 망설임 없이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단계가 올라가서 그때 내 단계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내 단계보다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